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지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지금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왕위 복귀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델로 세 명을 살펴봤죠. 시므이,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죄인이죠. 그 다음에 무비오셋, 오직 은혜로,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르실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는 죽을 자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대림절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모델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부정적인 모델의 첫 번째 케이스는 신앙의 병적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난 증상이 뭐였냐? 정죄의식, 그리고 이 특권의식, 이 혈연의식과 다수의식, 그리고 율법주의. 이것이 이제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면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모델로는 세바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세바의 반란. 그것은 병적 행위입니다. 이제 증상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는가. 그 병적인 행위의 세 가지 측면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분별의 문제. 병이 들면, 신앙이 병이 들면 세바와 불량배와 다윗 왕 누가 중요한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관계를 파괴하게 되죠. 세바가 하는 말대로 다윗과 무슨 우리가 관계가 있느냐, 무슨 얻을 게 있느냐, 물리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인 복,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관계. 세 번째는 영적 선택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런 어떤 큰 행위에 이제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을 우리가 살필 것은 정말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세상이 어떻길래? 도대체 그 근원적인 악, 그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길래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을 하는가. 그 죄의 아주 근원적인 뿌리 붙어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3절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여인들의 비참한 운명이 나오고 그 여인들을 다루는 압살롬이나 다윗의 태도 속에 인간의 죄성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죠. 예를 들면 체살의 보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입니다. 물론 추기경일 때 사생아로 낳은 겁니다. 추기경인데 신부였는데 사생아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출생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18살의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 아버지가 교황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추기경을 스스로 내려놓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이 보르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전술 전략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외교적인 술수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31살의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이제 이 사람은 죽었죠. 이 보르자는 추기경을 내려놓고 총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총사령관이 뭐 하는 거냐?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반하는 군주들을 처단하는 일에 이 아들이 동원이 된 거죠. 보르자가 동원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로마냐 공국이 로마 황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보르자가 총사령관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장군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유능한 장군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파견해서 로마냐 공국을 이제 평정시켜라 하니까 이 오르코 장군이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반항하는 로마냐 공국을 완전히 평정을 시키고 질서를 잡아놓고 가진 이제 잔인한 짓을 해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르자 총사령관이 평정이 된 다음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오르코 장군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광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처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냐 공국의 시민들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냐 공국의 사람들이 이 보르자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키아벨리가 오르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보르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냐 공국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것을 이제 듣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와, 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뭔가를 써나가게 된 게 그래서 군주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알렉산드르 듀마가 유명한 범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보르자 시대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가장 유명한 모델이 이 보르자였다는 거예요. 보르자 31살에 이제 죽었죠. 근데 보르자 아까 보셨죠? 모자만 벗으면 예수님 형상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 보르자 이미지가 예수님의 형상 초상화를 그린 거에는 계속 반영이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지략가인지 잔인한 사람을 구주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상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형편없이 자기가 속한 세속적인 가치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이제 다윗도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이 여인들도 평생 갇혀서 지냅니다.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또 다윗 왕이 돌아와서는 그녀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비참하게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내용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에 철저히 노예가 되어 있고 죄에 갇혀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은 생각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윤리사상이 발달해도요 현대화되고 개화되어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다윗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잘 나옵니다. 자 한번 3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죠. 다윗이 예사람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여기 보면은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놔두고 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반란군이 쳐들어오는데 자기의 가족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을 반란군의 손에 남겨두고 왔을까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할지 생각 못한 걸까요? 다윗은요 그래서 세상이 좀 생각이 있겠거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아무리 압살롬이 못 돼도 설마 자기의 어머니뻘에 해당하는 후궁들을, 다윗 왕의 후궁들을 뭐 해치거나 욕보일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빠져나가고 항복하고 도망가면 압살롬이야 뭐 거기 왕이 되는 게 목적이지 뭐 다른 목적이 있을 게 아닐 거니까 설마 후궁들에게 손을 댈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 있고 악해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 욕보이라는 제안이 누구의 제안이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사무엘하 16장에서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의 그 제안이었어요.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았고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략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이 고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후궁들 10명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략 속에는 생각보다 악한 그 인간의 죄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충신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폭행하고 결국은 그를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걸 봤는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자기 손녀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걸 본 거예요. 그 개인적인 복수심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그 첫 번째 한 일을 그 복수심을 위장해서 그 잔인한 일을 죄 없는 여인들에게 참혹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기득권층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래도 명분이 있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 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요 개인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아이도벨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따라한 그대로 실천한 압살롬은 도대체 뭐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압살롬의 심리를 성경은 이렇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왜 압살롬이 그런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악한 입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듣고 그 행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명령도 안 내렸는데 그냥 뭐 옥상에다가 침상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그 백성들의 행위도 보면요 세상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개혁이 되는 것 같고 바르게 되는 것 같다고 해도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악하고요 그 동기가 그 흐르는 그 밑에 그 악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악에 그대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1편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게 압살롬이 벌리고 아히도벨이 꾸민 이런 계략에 백성들이 다 동참하고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는 걸 보면요 정말 자기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우는 거를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윗은 결국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봐서 악이 이렇게 횡행하게 만들고 너무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아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둡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잘 나가는 걸까요? 가장 악한 세상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악의 앞잡이 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악한 비극들이 자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로 이 시대를, 내 공동체를 목욕시켜야 돼요. 날마다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악은 활화산처럼 속에서 그 욕망들이, 죄성들이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을 일으키면서 터져나올지 폭발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출할 기회를 노리는 악에 틈새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세상의 악을 막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악의 그 근원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은 생각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은 생각보다 더 악하다. 자신은 그러면 또 누구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악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악하다. 여러분, 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지금 더럽혀진 여인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행하는 내면의 생각은 뭘까요? 왕조가 더럽혀지면 안 되고 이 사회 윤리사상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자신의 기준과 신념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여인들은 피해자입니다. 젊은 압살롬이 좋아서 일부러 다윗 안 쫓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피난을 못 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수많은 백성 앞에 알몸을 드리려고 치욕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오자마자 그녀들을 위로하고 그녀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리고 정말 남편으로서 또는 남자로서 왕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어떻게 감히 그 여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런 못된 판결을 내립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가, 자기 악함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한때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시간 조금 지나니까 금세 자기의 죄성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욕보임을 당한 피해자인 그녀들이 더러운 겁니까? 아니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는 다윗이 더럽고 악한 죄인입니까? 다윗은요, 그녀들에게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들이 고난당한 것도 자기 때문이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녀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 다윗 자신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자기의 죄의 문제이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 악한 모습이 폭로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악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고 추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의롭거나 또는 조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입에 발린 말입니다. 진짜 내가 너무나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워지고 없어지고 제거되어야 세상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규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복음이 불가능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 아니라. 이게 병렬로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내가 좀 가능성이 있고 나는 그래도 결심하면 되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자신을 믿지 마세요. 천하에 못 믿을 인간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평생 속아 안고 또 속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가장 못 깨달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적국인 로마에게 넘겨주는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을 병이 들었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그 죄의 결과로 죽어가고 있고 관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고 내 속에는 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종교적인 의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쓸데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해야 의사가 필요한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이 쓸데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게 뼛속까지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 인생에 사는 순간순간이 죄악밖에 없다고. 눈꽃만큼도 자랑할 것 없고 의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있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훌륭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어려워요. 압살롬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암논 왕세자가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 공주를 폭행하고 그리고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법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의 2년 가까이를 치밀한 계획을 짜서 암논 왕세자를 살해하죠. 법을 집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더 추악한 사람입니다. 암논 뭐라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왜요?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을 범했지만 자기는 10명이나 되는 후궁들 왕의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범했고요. 암논은 그래도 다 나가라 그러고 둘만 있을 때 범했는데 압살롬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대낮에 강간을 행한 거예요. 압살롬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어서 대단한 것 같아요? 술주정뱅이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에 저주를 퍼부은 형편없는 인간이요.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그래요. 유다 생각해보세요.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유다가요,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창녀를 만나서 자기 욕정을 풉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다음에 한 세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지금 이미 남편이 죽고 그 시동생도 죽은 상태인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살려고 그녀를 끌고 나가니까 그 다말 며느리가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면서 이것의 주인이 이 아기의 아버지라고 우리 시아버님께 전해주세요. 그래서 불사르려고 데려가다가 그걸 전해주니까 유다가 자기 것이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예의 범절과 품위를 가지고 자기의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같이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학식과 자기 외모를 가지고 우리는 공교하게 꾸미고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낯선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했나. 그리고 통구하며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가려질 뿐이지 얼마나 인간이라는 본성이 추한지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러운 존재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다.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대면할 때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과 국가적인 일을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악까지 범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오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해 줄 거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낮추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추세요.
내가 이분 만나면 이 정도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추세요. 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전에 나올 때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늘 다른 종교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보다 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악의 그 근원을 더 살펴보면요, 인생은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다. 따라서 인생은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죄인의 운명을 쓰고 죽어갑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왕의 명령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죽지 못해서 사는 너무나 불쌍한 비극적인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성에 입성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그녀들을 잡아서 욕보인 일이에요. 다윗이 황궁을 하면서 왕권을 세우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그녀들을 정죄하고 가두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녀들이 왜 이런 비참한 대우를 이래저래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이도벨이 말한 것처럼 압살롬이 리더십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다윗의 원수가 된 걸 보이기 위해서 그녀들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복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혈통이 순수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녀들을 아주 모델 케이스로 정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는 힘 있는 자들이 짓고 죄의 값은 힘 없는 자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슬픈 이유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도 힘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악은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저지르고 그 대가와 아픔과 고통은 힘 없는 자들이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 아픔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것이 군주의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수없이 이리저리 끌려가고 청나라에 끌려가고 환양녀라는 낙인이 찍혀서 돌아온 그녀들, 역사의 질곡 속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 자녀들은 지옥 같은 한마는 인생을 어디에도 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피해자이면서도 위로 하나 받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환양년이라고 해서 돌아온 그녀들이 남편이 미안해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그 남편들이 집단으로 왕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력해서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오히려 그녀들을 정죄하고 그녀들을 배척하고 그녀들을 내쫓는다면 그들은 두 번이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환향년이란 말 자체가 그 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사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환향년이란 욕이 없습니다. 그렇게 청나라나 뭐 다른 데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환향년이라고 하지 않고 환송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환향년이란 말이 어떻게 그런 욕이 생겨났을까? 아마도 그녀들이 청나라나 이런 데 끌려갔을 때 사업, 말할 수 없는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때 아마 창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 중국어로 창녀라는 말이 꽃화했다, 여인 낭자를 씁니다. 그걸 중국식 발음 그대로 하면 환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녀 취급을 하면서 고통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녀들 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사악한 욕정이 뭐길래, 육체적인 욕망이 뭐길래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해서 내장이 다 터지도록 고통을 주는 잔인한 일이 끊임없이 신문에 납니까? 권력이라는 게 뭐길래, 세상에 높아지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아무 힘 없는 백성들을 말갱이라고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피눈물을 흘려도 그 인생의 고난의 세월들, 눈물들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의 욕망 때문에, 어머니의 사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비극 가운데 독해지고 악해져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면서 세상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아무 죄 없는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겨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 욕망 때문에. 그 전에 천년 전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남자로 태어난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될 건데 그녀를 성전으로 끌고 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시행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을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처참한 지경을 이용하고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서 한 사람의 비극의 비극을 더하는 잔인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볼모로 잡아서 권력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압살롬과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그녀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불쌍한 하나님의 딸로 여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직 그녀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 사회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케 하시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아무리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비극적이어도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 앞에 압살롬 앞에 가면은 죄 없는데도 죄인이 되지만 죄인이면서도 예수님 앞에 오면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사람, 그 사람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힘있는 사람의 권익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지만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녀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녀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거룩한 사도들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로 모범으로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바세바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죄는 그녀들이 짓고 인간이 짓고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키아벨리에 나오는 군주론 그 보르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우리 왕이신 주님입니다.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은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고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더 큰 비극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전 인류의 희망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으로 이 시대 아픔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음으로 겸손해지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세요. 그동안 너무나 세상이 힘들었고 두려웠는데 어쩌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요, 세상의 악 때문입니다. 어쩌면 위선 때문에, 착각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픔 그대로, 슬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대신 부끄럼 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가장 강한 자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분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죄악 덩어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민족, 이 시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